안녕하십니까, 도깨비입니다. 지금 현재 9월 22일 태풍 타파가 지금 북상하고 있는데, 현재 담양에 저희 동네에 태풍이 아직 올라오지 않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주택 살 때 태풍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지금 현재 조금 피해가 있는 곳을 태풍이 폭풍 전야라고 그러잖아요. 폭풍 전야 때의 시골 모습 풍경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담양 댐으로 가는 그 드라이브 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 타파로 인해서 지금 길들이 상당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타던 길인데 지금 대나무가 다 무너져서 자전거 길. 이쪽은 막 도로가에 대나무들이 다 들어 누웠습니다. 도로를 신범하고 이 대나무들이 다 이렇게 누워 있네요. 출소를 앞둔 벼들이 천만 있으면 이제 다 출소거든요. 이렇게 다 누워 있어 버립니다. 바람에, 강한 바람과 비에 이렇게 돼 버리면 사람이 인력으로 일일이 다 벼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렇게 또 출소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렇게 피해가 논에도 이렇게 피해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명 말하는 쑥대밭이라고 그러죠. 논이 벼들이 이렇게 다들 이게 쑥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농부들 1년 농사 지은 거 바로 보시고, 네, 1년 농사 지은 농부의 마음을 들게 되니까 태풍이 이렇게 됩니다. 또 이런 점은 또 좋죠. 봐보시면 이렇게 강한 바람에 이 밤나무의 밤들이 이렇게 모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게 익었죠. 보시면 밤에 아주 맛있게 익었습니다. 이런 밤들을 보고, 이런 상황을 보고 게이득이라고 그러죠. 게이득, 진돗게이득. 제가 조금 이따 와서 떨어진 밤들을 싹 주워오도록 하겠습니다. 밤 나갔네. 또 태풍은 이렇게 피해자가 있으면 수혜자가 생기는 법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죠. 저희도 태풍 피해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강한 바람에 태풍 타파로 인한 이렇게, 이게 지금 무게가 200kg가 넘거든요. 근데 이게 넘어가네요. 뒤에 그나마 석축이 있어서 그나마 뭐였나, 빨리 온상복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험난한 태풍을 아직 타파 오지도 않았는데 잘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바람 소리 들리신가요? 지금 그 태풍 전야입니다.